네.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탐한 이후에 그 견고한 성읍들과 그 장대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는 그들에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두 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 다 그 말대로 죽게 하시고, 그 후대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앞에 서는 하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그들 앞에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시 견고한 성읍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거대하고 장대한 족속들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수도 그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40년 전에 그 쓰라린 그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질병으로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두려움 속에 있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악수만 청해도 그냥 움찔거리게 되고요, 사람 많은 곳만 가도 괜히 막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서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우리 애들 손 만지려고 그러면 왜 그랬어요? 손 닦고 들어오세요, 이런다고네요. 그만큼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질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도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더 나이 들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다가 정말 내 가게가 망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 하나님을 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두려움들을 이기시고 오늘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이유, 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어디에 이르기를요? 내 심중에. 스스로 자기 심중에 이른다는 거예요. 야, 그들은 우리보다 수가 많으니까 내가 이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느꼈다고 해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런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고 경험했던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구나.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어떤 분은 큰 질병에서, 어떤 분은 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떤 분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우스운과 웅덩이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부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요,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뭐 하든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사건들을 그냥 일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번 잘 기억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당면한 이 모든 두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실 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터질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넘어갈 만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해결될까 하니까 자식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자식 문제가 해결될 만 하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괜찮을 만 하니까 육신에 질병이 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보면 평생 그렇게 불평하고 슬퍼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떠십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 아니 더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게가 너무너무 안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걸 제가 아는데 요즘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뭐 잘 될 날도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남의 이야기처럼 너무 대표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꼭 두려워 벌벌 떨어야 정상적입니까? 그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내일 먹고 살 것이 근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패배한 사람은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 삶의 두려움이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관관계 속에 있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믿는 순간에 불신앙은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은 건 너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고를 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은 삼자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 삼자교회가 뭐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고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허물고 십자가 모양만 있는 거는 다 가서 지워버려요. 정으로 깨고 망치로 부셔가지고 다 망가뜨립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십자가 있습니다만은 좌편 우편에 시진핑과 등소평의 대형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상화죠, 우상화. 한 교회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교회에 중국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 십자가에는 우리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없냐고 그걸 걸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도무지 이 목사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어떻게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은, 아무리 삼자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십자가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형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좌편 우편에 흉악하고 아주 흉측한 강도들이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아주 강도들이 저주 손가락질 받으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어떻게 그 존귀하신 시진핑 주석님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까? 강도가 서야 되는 자리에 어떻게 우리 주석님을 걸어놓습니까? 했더니 그냥 돌아가더라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실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인식 발표한 우리 학생들 16살 학생들이죠.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예, 지금 살아온 16년 동안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너무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 이 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그 누구도 너의 힘과 빽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강하게 이들에게 인식시켜줄 때 이 학생들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오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오고 때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오고 나는 끝났구나 할 때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을 이길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를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하신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서 무너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요, 때로는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거죠. 지금도 가만히 저도 돌이켜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짓는 과정 속에서 또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아슬아슬한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아마 이런 이런 길이 있을 거다 했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하죠. 그래요. 여러분, 힘들 줄 몰랐으니까 일단 도전하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게가 안 되고 지금 분명히 망했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죽을만 하면 또 살려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또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온 것이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올 수 없는 길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생토록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좋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대적들을 내가 다 잡아갖고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쭉 축복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갑자기 너무나 두려운 말씀들 하시죠. 오늘 7장 후반절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8장, 9장, 10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 하셔요. 지금 너희를 내가 인도하고 복주고 보호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오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한 이후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 가증한 행위들을 일삼고 그 악한 일에 우상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진멸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진멸할 것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런 어떤 상황에 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이 이후의 삶에 성공 실패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같이 엄청난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같이 조그만 성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아간의 범죄 까닭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가나안의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빨리 살펴보고 혹시 이 어려움이 나의 죄악 때문은 아닌가, 지금 얽히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한 내 잘못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까닭은 아닌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 문제를 꼭 덮어놓고 안 지은 것처럼 그냥 지내왔던 것은 아닌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 잘 풀리셨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언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죠. 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이 문제 풀어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때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금식하며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입니까? 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어찌 보면 풀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은 내가 우상과 재물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그것들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가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질병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의 먼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는 삶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들을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비결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 많은 두려움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문제 해결, 두려움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